안녕하세요. 마리클레르 독자 여러분. 저는 남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마리클레르 팝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가까이 있는 것부터. 놀랐어. 오, 예쁜 별 모양이네요. 최근 촬영한 가장 마음에 드는 셀카는? 저 셀카 되게 안 찍는데. 오늘 아주 저희 실장님이 절 예쁘게 찍어주신 사진이 있어서 이렇게 예쁘게 앉아있는 모습을 찍어주셨습니다. 셀카를 너무 못 찍어가지고 친구들한테도 맨날 혼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열심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 보이시겠지만 저기도 다 같이 귀를 막고 계세요. 마녀식당으로 오세요의 관전 포인트는?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소원과 그 소원에 걸맞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거든요. 그 과정을 보시면서 약간 저게 정말 합당한 대가일까? 저 정도의 가치가 있는 소원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약간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약간 보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 다를 것 같아요. 느낌이나 느끼시는 점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걸 보시면서 좀 자신의 입장에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최근 내돈내산한 물건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제가 얼마 전에 잠옷을 새로 샀어요. 근데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는데, 노랑 빛깔의 아주 귀여운 반팔, 반바지 잠옷을 샀는데 아마 그게 오면은 가장 기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좀 어두운 색을 사고 싶었는데 아주 네이비색의 예쁜 게또 있었거든요. 근데 사지 못했어요. 제가 고양이를 키워서 그 잠옷을 입게 되면 전부 다 이렇게 털 잠옷이 될것 같아서 덜 보이는 밝은색 옷으로 샀습니다. 그렇지만 노란색도 참 예쁩니다. 여름 휴가 계획이 있다면 바다, 산, 집 휴가를 갈수 있을지를 모르겠네요. 만약에 가게 된다면 아무도 있지 않은 어디론가 가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 드라이브? 근데 거의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고양이를 이제 쓰담쓰담 하면서 저는 일단 저희 드라마를 정주행해야겠죠? 그러면서 보낼 것 같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요. 오, 요즘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은 제가 오늘 화보 촬영을 위해 한 2주 동안 식단을 했어요. 오늘이 금요일인데. 그래도 맛있게 토마토 카레도 해 먹고요. 왜 슬퍼지지? 랩 끝나면 또 맛있는 걸 먹을 거거든요. 토마토가 요즘 많이 나와서 토마토를 많이 먹는데 이걸 어떻게 새롭게 먹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인터넷에 쳐봤더니 토마토 카레가 뜨더라고요. 제가 카레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한 일주일 전에 만들어 먹었는데 아주 맛있게 만들기에 성공해서 먹었습니다. 생각보다 막 토마토 맛이 강하게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부드럽게 맛있다. 다음에 또 만들어 먹어야지 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되니까 좀덜 놀라는 것 같아요. 아닌가? 최근 가장 크게 웃은 일은 오늘이요. 방금 풍선 터뜨리면서 너무 놀라가지고 생각보다 소리가 너무 큰데요? 그래서 좀 많이 웃었고 아! 창코에게 새로운 정수기를 선물을 해줬어요. 근데 아이가 굉장히 이제 낯설었나 봐요, 정수기가. 그래서 그 정수기를 이렇게 요리조리 탕후하면서 하는 모습을 동영상에 담아놨는데 그게 아주 귀여워서 많이 많이 웃었습니다. 요즘은 탕쿡 때문에 많이 웃고 있어요. 요즘 꽂힌 노래는 제가 드라이브 할때 듣기 좋은 노래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제 지금 촬영일을 기준으로 제가 많은 가수분들을 좋아하지만 태연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태연님이 컴백을 하셨어요. 위켄드라는 노래로. 그래서 그 노래를 요즘 계속 듣고 있습니다. 너무 드라이브에도 어울리고요. 맑은 날에도 어울리고요.
낮에도 어울리고요. 그래서 그 노래를 아주 신나게 들으면서 집안일을 열심히 하면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노래를 추천하겠습니다. 익숙해지지 않았다. 끝까지. 마지막 질문이 뭘지. 두구두구두구두구. 지금 가장 사소한 소원 하나가 있다면? 오늘까지 열심히 식단을 했으니까 맛있는 걸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걸 먹으러 갈 거기 때문에 그걸 소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저와 팝퀴즈 해보셨는데 재밌었길 바라고요. 저는 또 마리끌레르에서 또 예쁘고 멋진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